안녕하세요. 배우 박서영입니다. 제가 아주 좋은 기회로 TV10 웹드스틸러 MC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배우로서 웹드스틸러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게 감사하게도 MC를 하게 돼서 상당히 설레고 기쁘고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MC 박서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깜짝 질문을 인스타 스토리로 올렸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점심 뭐 드시나요? 오늘은 제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아마 스케줄이 끝나면 치킨을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귀여운 이유는?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세요. 혹시 예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? 예쁘신 비결이 있으실까요?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나요? 되게 감사하게도 저는 아마 그냥 저희 엄마를 많이 닮아서 좀 귀여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드럼을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? 저는 일단 배운 기간으로 치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배웠지만 실제로 배운 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해도 되나요? 저 이 질문 한 분을 아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항상 예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든지 마음껏 하고 싶을 때까지 사랑하셔도 됩니다. 향수를 쓰시나요? 아니요. 제가 향이 되게 민감한데 풀향? 나무향? 이런 거를 좋아해서 인위적인 향들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. 저의 MBTI, 이거는 진짜 제가 질문을 올릴 때마다 빼먹지 않고 찾아오는 질문인데 저의 MBTI는 ENFJ입니다. 문으로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웹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가 짧게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. 큰일 났다. 나? 이거를 어떻게 하죠? 이게 무슨 일이야? 수아 언니의 인스타 아이디? 저 수아 언니 진짜 좋아하거든요? 근데 우리 수아 언니의 인스타 아이디? 아, 프리티 수아? 뭐 이런 거지 않을까? 죄송해요. 모르겠습니다. 질문을 혹시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. 유튜브가 설립된 연도야? 아니,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웹드라마는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배포되는 웹 컨텐츠 중 드라마를 의미한다. 갑자기 유튜브가 설립된 연도는? 힌트 주실 수 있나요? 화영씨보다는 나이가 많죠. 나이가 적어요. 나이가 적어요? 저보다 나이가 적다고요? 그럼 2009년? 다운이에요. 그러면은 확 좁아지네요. 2005년? 정답. 두 번 만에 맞췄어. 이건 조금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웹드스틸러의 박서영 편은 몇 분 몇 초일까? 이게 10분, 10분 17초? 조금 더. 10분 25초. 너무 많이 갔어요? 23초! 아, 10분인 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. 지금까지 웹드스틸러 MC 박서영이었고요. 매주 금요일 웹드스틸러로 돌아오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